우리가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는 SOC 관련 예산은 또 늘어났습니다. 올해보다 4.6%,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보다도 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줬는데, 이 SOC라는 게 흔히 이제 기관시설을 만드는 뭐 철도도 놓고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바로 총선이 있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한다라는 비판을 좀, 그리고 혹시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보시면은 이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SOC 예산은 전년도 대비 이제 대폭 증가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복지만 빼고는 그런 걸 이제 볼 때 이게 이것도 역시 진보나 보수나 관계없이 SOC 예산은 계속 좀 늘어났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R&D는 그동안 늘어왔지만 이번에 축소가 된 거고 반면에 SOC는 여전히 이제 그 또 늘어났어요. 성역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치적인 고려, 그러니까 수요를 이제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사실 근데 맞냐 안 맞냐의 측면보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내년,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했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 준칙은 이제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막 논의를 되었잖아요. 예. 재정 준칙을 할 때도 이제 우려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걸 했을 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쉽게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현 세대에 여전히 가고 미래 세대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R&D나 이제 SOC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단계 생각을 해 보면은 SOC는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다 되어 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지역 민원에 가까운 것들이 더 많은 것 아니냐라는 사실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항목 중에도 이제 좀 실질적인 그 효과성보다는 지역 민원에 가까운 SOC 사업 지역별로 좀 배분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떨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 소장님 어떠세요? 뭐 KTX 놓고 GTX 놓고 이런, 물론 GTX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SOC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것에 대한 어떤 선거와 맞물린 어떤 비판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 이 복지가 16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는 거를 없애면 전체 예산은 거의 동결이에요. 그런데 SOC만 예. 4%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 SOC가 돼버리는 셈이 된 거죠. 복지는 자연 순증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선거를 의식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 그리고 경기 부양 효과는 뭐 사실은 요즘은 이 토목으로 해서는 경기 부양 효과 별로 없기 때문에 예전 얘기다. 기계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의 뭐 민원 차원에서 그래서 예타도 통과 안 한 것들까지 밀어넣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국토 균형 발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장기간에 걸치게 될 경우에는요, 이제 국가 재정 수지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 같은 경우가 아마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좀 더 빠르게 지방 소멸이라든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의 인구 소멸이 점점 가속화되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지역의 투자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금원을 철저히 국가의 재정투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추진해왔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정투여라는 것이 SOC를 비롯해서 현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 투여되는 것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예. 투여하는 순간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고정비가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유지보수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한번 투여하고 나면 매년 우리 재정 수지에서 고정 비용으로 이것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들이 계속 축적되고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국가의 세수입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고 네네. 매년 내보내야 되는 폭만 점점 늘리는 그런 악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SOC 투자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진짜 과감하게 개선될 수준이라면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겠죠.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네. 지금의 수순을 보면 두 분이 벌써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 지역 균형이라기보다는 지역 안분을 한 느낌이 많고요. 네. 이런 투자를 통해서는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소멸되는 지역을 다시 리뉴얼하는 그런 수준의 투자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치적인 포석으로만 해석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죠.